여러분, 겨울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추천드릴 영상은 바로 겨울 아이템 추천 영상입니다. 이 무채색만 입으시는 엄지님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채색 겨울에 약간 컬러감을 포인트로 줄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많이 가져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까지 있으니까 정말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지켜봐주세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소개할 브랜드는 바로 짜잔! 이터널유입니다. 제가 지난번 국내 쇼핑몰 추천 영상 때 소개시켜드렸던 이터널유라는 브랜드고요. 이 장갑들 많이 궁금해하셨죠? 이렇게 손에 딱 맞는? 진짜 컬러감이 많아가지고 어떤 걸 보여드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원사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섞인 느낌으로 블루 컬러는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되게 사랑스럽지 않나요? 컬러감부터? 제가 이렇게 일부러 화이트 니트랑 이렇게 맞춰 입고 왔는데 어떠세요? 그리고 또 궁금하셨을 수 있는 이 앙고라 모자. 앙고라 모자는 제가 오프닝 처음 때 레드 컬러를 쓰고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앙고라 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앞에는 이터널 유 로고가 이렇게 살짝 자수가 놓아져 있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여기 스트링이 안에 내장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자가 조금 크거나 벗겨질 것 같으신 분들은 이 사이즈 조절 끈으로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장갑 끼고 있으니까 약간 진품 명품 같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프리사이즈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컬러가 많아서 진짜 고르기 어려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들만 다양하게 이렇게 뽑아왔어요. 핑크랑 블루는 너무 파스텔리한 컬러감으로 굉장히 사랑스러운 컬러고 정말 어디든 잘 어울릴만한 컬러죠. 근데 레드 컬러는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때 포인트 컬러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해드린 영상입니다. 다음은 펌프롬펀이라는 브랜드고요. 이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난번 국내 쇼핑몰 추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제가 이렇게 실물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보시면 일단 이렇게 반짝반짝한 은색 원사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 라임 컬러 니트 모자랑 너무 사랑스럽죠, 컬러. 진짜 겨울만 되면 저 비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되게 따뜻하기도 하고 스타일링에 포인트 되니까 약간 이런 느낌? 넉넉한 품이 느껴지고요. 어쨌거나 이게 약간 은사가 섞인 라임 컬러다 보니까 되게 얼굴 톤도 화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겨울만 되면 좀 비니 이런 모자들을 니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겨울만 되면 되게 무채색, 블랙 코트 막 이렇게 다크한 컬러만 많이 주로 입다 보니까 이런 모자나 이런 컬러 포인트로 주셔가지고 스타일링 하는 것도 되게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갖고 싶었던 애기 모자 같은 약간 이렇게 니트로 짜임이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컬러감이 지금 브라운과 블루 컬러가 이렇게 믹스되어 있고 이렇게 끈 장식까지 너무 사랑스러운 이런 비니도 있고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너무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제 머리에 들어갈까 모르겠는데 일단 써볼까?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 어울리잖아? 헉,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작은 모자지만 이렇게 쓰면은 되게 딱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비니 쓰면 약간 이렇게 헐거운 비니도 있는데 이거는 내 머리 쉐입에 따라서 이렇게 착 안착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되게 좀 따뜻할 것 같아요. 보온이 엄청 좋을 것 같고 지금 룩에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 이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귀여운 모자입니다. 그리고 보여드릴 다음 제품은 바라클라바랑 장갑이랑 니트 머머랑 머플러입니다. 3종 세트고요. 일단 이 컬러감 보세요. 되게 뉴트럴한 톤에 이렇게 조금 뽀슬뽀슬한 느낌이 도는 요 바라클라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일단 요 3종 세트는 뭐 3개를 세트로 해도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단품으로 스타일링 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바라클라바도 너무 귀엽고 목도리는 약간 했을 때 때감이 적당한데 또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숄 느낌으로 연출해도 되고 레이어드해서 코트나 패딩에 이렇게 매칭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장갑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터널유 장갑 같은 경우는 이 손목에서 끊기는데 이 펌프롬펌 장갑은 되게 워머처럼 길고 롱하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좀 독특해서 한번 착용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뿅!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갑을 굳이 다 끝까지 안 올려도 되고 이렇게 주름지게 레이어드 하는 것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어때요? 귀엽죠? 이거를 해보니까 더 귀엽네. 그쵸? 이런 식으로 이런 니트티랑 매치해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어때요? 이건 했을 때 뭔가 이 털이 뭔가 더 빠슬빠슬한 느낌이어가지고 되게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브랜드는 바로 문선입니다. 일단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비니는 이렇게 앙고라 비니가 너무 보슬보슬한 느낌이 털이 너무 사랑스러운 컬러, 브라운 컬러랑 블루 컬러 두 가지 제품은 문선 제품이고요. 약간 헤어리한 소재의 앙고라인가 봐요. 브라운 컬러 한번 써볼게요. 쓰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깊게 쓰는 모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쓰는 모자고 쉐입은 이런 느낌이고 되게 털 느낌이 엄청 고급스러운 앙고라를 사용한 느낌이랄까? 되게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거는 진짜 요즘에 니트 워머 찾고 계신 분들 진짜 많지 않아요? 근데 문선에 딱 그 제품이 있더라고요. 슈즈에 레이어드 할 수 있는 니트 워머입니다. 사실 니트 워머는 이렇게 주름지게 신어야 제맛이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니트 니트가 굵직굵직하게 짜여있는 짜임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그레이 톤과 약간 화이트 톤의 그 털실이 이렇게 원사가 섞여서 직조되어 있는 느낌이 되게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레이 톤이라서 여기저기 매치하기도 굉장히 좋고 화이트는 좀 부담스럽고 블랙은 평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니트 워머입니다. 얘는 제가 착용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일자로 가다가 발 끝에서 이렇게 넓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착용했을 때 되게 신발 위에 얹혀졌을 때 모양이 되게 쉐입이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가격이 79,000원 좀 비싸긴 하지만 니트 워머 하나쯤 갖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게 오래오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쯤 소장하고 싶은 워머네요. 되게 예뻐요. 자, 다음은 카터라는 브랜드인데요. 가방 보세요. 패딩백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뭔가 저는 FW 하면은 약간 이런 패딩 소재의 패딩백도 되게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빅 사이즈의 패딩백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일단 이 프린트랑 이런 게 너무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이 바라클라바. 헉, 왜 이렇게 부드러워? 수면 잠옷 같은 소재야. 진짜 부드럽다. 울이 조금 섞여서 그런지 굉장히 소재가 부드럽네요. 바라클라바도 보면은 이렇게 막 버섯, 산, 양 막 이런 게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는 바라클라바예요. 보통 바라클라바는 뭔가 니트의 짜임으로만 이어지는 바라클라바가 되게 시중에 많은데 요거는 약간 3D 프린트를 직조한 느낌이라서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이 바라클라바는 피니는 이렇게 입어서 바라클라바는 이렇게 머머처럼 이렇게 착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느낌 있지 않아요? 제가 준비했어요. 바라클라바를 썼을 때 제가 좀 못생겨서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게 엄청 부들부들해가지고 썼을 때도 느낌이 되게 좋다. 여기는 되게 넉넉한 핏감이어가지고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옆모습은 약간 이런 느낌? 여기다가 이제 패딩 아우터 걸치고 이렇게 가방까지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바라클라바를 이렇게 써도 예쁘지만 이렇게 넥 워머처럼 스타일링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비니입니다. 얘도 보시면은 이 장미꽃 프린트가 이렇게 놓아져 있는 비니거든요. 근데 이것도 3D 프린트로 이렇게 직조가 돼가지고 되게 조금 니트 비니지만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 있는 비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브랜드 카터입니다. 이런 느낌. 예쁘죠? 하나만 써도 되게 포인트가 되고 기존의 니트 비니랑은 약간 이 3D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되게 유니크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비니인 것 같아요. 컬러가 또 화이트라서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 빅백은 이렇게 숄더로 멜 수 있는 형태고 열어보면은 수납력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수납이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약간 여행 갈 때 서브백으로 매도 좋고 숄더로 매도 되지만 이렇게 크로스 바디 형태로 멜 수 있는 끈까지 있어가지고 되게 여행용 큰 가방을 찾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짜잔! 앤더슨 벨입니다. 일단 컬러가 너무 사랑스러운 바라클라바 너무 시강이잖아요? 이거 너무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여러 컬러의 원사들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전체적으로 퍼플이랑 핑크톤이 도는 이런 바라클라바고 얘도 되게 부들부들하다. 얘도 되게 느낌이 좋아.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태까지 되어 있는 바라클라바고요. 그리고 약간 바라클라바랑 비슷한 느낌의 후드. 요 패딩 후드는 진짜 여러모로 되게 활용하기 좋거든요. 제가 올 초에 보여드렸던 하울 영상에서 일마라는 브랜드의 패딩 후드 바라클라바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얘는 이렇게 여긴 사각 모양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 반대편에는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의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유니크해 보이는
후드 바라클라바입니다. 아, 여기 뒤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조이는 것도 이렇게 디테일도 있네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착용하는 거고, 사실 이거는 옷이랑 레이어드 했을 때 더 예쁘거든요. 후드가 없는 푸퍼 자켓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레이어드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스타일링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니크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쉐입의 버킷햇이거든요. 저도 버킷햇과 니트 햇을 정말 좋아해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얘는 컬러감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앞으로 써도 되지만, 그래서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자 하나를 구입해서 되게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앤더슨벨의 버킷햇입니다. 얘도 되게 부들부들하다. 이게 뭔가 좀 다른 버킷햇보다는 좀 짧게 나온 것 같아요. 어? 어때요? 예쁜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콤비가 살짝 보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써도 어때요? 되게 예쁘죠? 지금 뭔가 이 옷에 다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겨울이면 또 빠질 수 없는 머플러죠. 얘는 앤더슨벨의 빅 머플러입니다. 정말 겨울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이템이 머플러잖아요. 진짜 이렇게 빅 머플러는 보온에도 되게 좋지만 뭔가 스타일링 하나 툭 해도 되게 다른 느낌이 나가지고 저도 머플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번에 앤더슨벨에서 이렇게 모헤어 머플러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컬러 믹스가 일단 너무 사랑스럽고, 이 블루 톤과 이 오렌지 톤이 되게 좀 유니크하지 않나요? 그래서 엄청 빅 사이즈여가지고 하나만 툭 들었을 때 휘뚜루마뚜루 되게 잘 쓸 것 같은 머플러예요. 목도리 예쁘게 매는 법 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이렇게 쭉 잡고 저는 툭 걸치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벗어 따뜻해. 이런 식으로? 이게 빅 사이즈여가지고 좀 이렇게 넉넉하게 둘렀을 때 조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어두운 톤에 코트랑 매치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엔조블루스입니다. 엔조블루스는 일단 되게 의류도 되게 예쁘고 매니아층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겨울 아이템이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소개를 안 드릴래 안 드릴 수가 없었던 제품이에요. 일단 보시면 색깔 보세요. 컬러감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 연두? 라임 컬러랑 이렇게 보시면 끝단에 이렇게 그린 컬러 포인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 부들부들하고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머플러지만 니트로 짜여진 머플러여서, 얘는 조금 더 캐주얼하게 멜 수 있다면 얘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멜 수 있는,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머플러예요. 그리고 얘는 독특하죠. 얘는 또 패딩 머플러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가 이렇게 콤비로 뒤에는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고, 뒤집으면 이렇게 원톤, 원 컬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패딩 머플러인데, 요새 패딩 머플러도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소개해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는 비니들, 비니. 얘는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되게 컬러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전 좋았던 게 약간 비니에 로고가 크게 들어가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얘는 이렇게 같은 컬러의 톤으로 이렇게 자수 처리가 되어 있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썼을 때 약간 브랜드가 딱 티나진 않지만 어디 브랜드일까라 궁금해지는 그런 예쁜 비니여서 갖고 나왔고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귀돌이 모자예요. 약간 손으로 짠 듯한 핸드메이드 형식이 좀 가미가 된 그런 기법이 돋보이는 이렇게 니트거든요. 볼드하게 짜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작게 자수로 이렇게 로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나는 이걸 어떻게 쓰고 싶었냐면 이렇게 컬러 매칭하기 너무 귀여운 거야. 어때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블랙 아우터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 모자를 일단 쓰고 이 라임톤의 머플러를 매주면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컬러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약에 블랙 어두운 톤의 아우터를 입었을 때 이렇게 모자랑 머플러로 포인트 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귀돌이 모자도 궁금해. 이거 소라겐데? 이것도 약간 모노톤의 무채색의 계열의 아우터를 입었을 때 하나만 써도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뭔가 조금 부담스럽다, 이 레드가 너무 튄다 하시는 분들은 같은 니트인데 약간 톤 다운된 머플러를 선택하셔가지고 매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아? 컬러감 너무 귀엽지 않아? 어떡해요? 너무 귀여워. 이런 느낌으로 스타일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쓴 김에 패딩 머플러도 한번 해볼까? 이거는 최강으로 따뜻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우터 코트를 이렇게 걸치면 되겠죠? 이거는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원톤으로, 네이비톤으로 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해도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했을 때는 이런 느낌?
다음 보여드릴 브랜드는 바로 락피쉬입니다. 벙어리 장갑 또 많이 끼시잖아요. 그래서 요 귀여운 벙어리 장갑도 있길래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나왔어요. 얘는 머스타드 컬러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얘는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느낌은 아니라서 더 귀여운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어때요? 컬러감이 진짜 많아서 제가 고르기 어려웠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컬러를 고민해서 선택해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근데 왜 쟤도 하늘색이 들어가 있죠? 요새 좀 약간 하늘색에 꽂혔나 봐요. 저 이번 겨울 키컬러로 한번 포인트로 하나씩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니트 버킷햇인데 제가 버킷햇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락피쉬 니트 버킷햇은 되게 조금 무난한 블랙 컬러와 이렇게 화이트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라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갖고 나왔고요. 아까 엔조블루스의 버킷햇보다는 조금 짜임이 좀 듬성듬성해가지고 꼭 겨울 아니더라도 날씨가 조금 따뜻해도 여기저기 레이어드하기 좋은 버킷햇입니다. 얘는 이런 느낌. 오늘 옷을 잘 입고 왔구만? 오늘 옷에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약간 좀 컬러를 뺀 상의를 입고 왔거든요. 여기저기 좀 매치할 수 있는 컬러 아이템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이 컬러는 진짜 좀 무난해가지고 여기저기 너무 잘 쓸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얘도 짜임이랑 컬러감이 너무 사랑스러운 락피쉬 버킷햇인데요. 얘는 얘보다는 조금 벨 모양으로 떨어지는 쉐입이고 얘는 컬러가 지금 세 가지 정도가 믹스가 된 것 같아요. 연한 베이지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이렇게 핑크. 제가 또 이렇게 브라운 핑크 조합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건 조금 다른 쉐입이긴 한데 어떤 느낌일지? 오! 귀엽잖아! 얘는 좀 더 보넷 형태로 좀 약간 얼굴을 이렇게 감싸는 형태네요. 컬러감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건 약간 이렇게 조금 눈이 안 보이게 써줘야 좀 스타일리시 하거든요. 눈이 좀 안 보이고 약간 쌩얼일 때 약간 머리를 좀 이렇게 가려가지고 약간 이런 소도 느낌으로 써야 예쁜 핏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니트 레그 워머예요. 약간 문선 거랑은 다르게 조금 타이트한 핏이긴 한데 요건 한번 신어봐야 알 것 같아요, 착용감을. 얘도 무난한 컬러 블랙부터 종류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보여드리는 블랙 컬러입니다. 다음은 세 가지 브랜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바라클라바 형식의 머플러가 달려있는 르바라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는 쉐터라는 브랜드의 장갑 두 종류. 디스코드 사운드의 바라클라바입니다. 일단 착용감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얘는 되게 수면 잠옷 재질처럼 되게 보들보들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이 달려있고 엄청 품이 커서 좀 부담스럽지 않고 여기저기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얘는 이런 느낌으로 레이어드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약간 썼을 땐 이런 느낌. 패딩이나 큰 아우터 안에 이렇게 넣어서 레이어드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은 바라클라바입니다. 귀엽죠? 추울 때는 이 스트링을 조여서 조금 바람을 막는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조이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방음이 확실하게 되네. 얘는 이렇게 썼을 때도 되게 핏감이 예쁘고 넥 워머처럼 써도 귀여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궁금했어요. 이것도 연두 컬러가 되게 사랑스러운 컬러인데 르바라는 제품이에요. 이런 바라클라바를 썼을 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썼을 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얼굴을 막 조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서 쓰면 이런 느낌이고 이거를 이렇게 목도리랑 세트인 모자를 쓴 느낌처럼 이렇게 스타일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안 쓰더라도 이렇게 뒤로 벌려서 하는 것도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 일단 너무 예쁘네요. 이게 되게 촉감이 좋은데 역시 이게 울 100%라서 그런지 엄청 촉감이 좋고 되게 따뜻할 것 같은 그리고 썼을 때 막 까끌까끌하지 않고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되게 좋은 머플러고 컬러는 총 6가지인데 저는 이 라임 컬러가 예뻐서 보여드리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은 쉐터라는 브랜드의 장갑이고 너무 예쁘죠? 이게 약간 사이즈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장갑 중에 제일 사이즈가 넉넉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약간 남녀 공용 유니섹스 브랜드예요. 그래서 그런지 착용했을 때 핏하지 않고 여유로운 핏이 되게 예뻐요. 아! 이렇게 엄지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핸드폰 할 때 이렇게 엄지로만 쓰잖아요. 핸드폰을 하면 되는 되게 유용한 아이템이네요. 이게 유니섹스 브랜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커플템으로 착용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 장갑입니다. 마지막 아이템 바로 겨울에 들기 좋은 가방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짜잔! 색감이 너무 귀여운 마이크로 미니 숄더백이에요. 레비티 스포츠라는 제품이고요. 이렇게 코듀로이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그립감이 굉장히 좋아요. 막 겨울에 좀 가죽 가방이 좀 차갑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런 패브릭 가방으로 포인트로 주시면은 스타일링하기 좋은 미니 백입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코듀로이에 이렇게 누빔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안에는 이렇게 배색으로
배색으로 안감이 되어 있고 핸드폰이랑 화장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미니 사이즈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짜잔, 너무 귀엽죠? 컬러감이 너무 사랑스러운 퍼 숄더백입니다. 얘는 JW페이라는 브랜드고요. 원래 이 JW페이라는 브랜드가 가방과 신발이 나오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겨울을 맞이해서 이렇게 털이 트리밍된 퍼백이 나왔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컬러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안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일단 너무 시광이에요. 밝은 톤의 옷이랑 입어서 이렇게 매도 포인트가 되고 너무 귀여워. 뭐 더 설명할 일이 없는 그런 귀여운 백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윈터 아이템에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런 트위드 소재감이 또 겨울에 매기 좋을 법한 아이템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려고 갖고 나왔고요. 일단 디자인이 그냥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웨스턴 느낌이 나는 장식으로 이렇게 트리밍된 트위드가 트리밍된 이 백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미니 사이즈 백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끈은 이렇게 길게 크로스바디 형태로 멜 수 있는 앤더슨 벨의 미니백입니다. 앞에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겨울에 블랙 코트 입고 이 가방만 딱 매도 포인트가 될 것 같은 아이템이라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추천드릴 거는 짜잔, 넥 워머예요. 제이리움의 넥 니트 워머고요. 약간 겨울에 그 폴라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폴라티는 정말 춥기 전에 잘 안 입어요. 왜냐면 좀 얼굴이 커 보이는 단점이 있어가지고 보온성은 뛰어나지만 뭔가 얼굴이 커 보이는 단점이 있어서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입은 이런 티셔츠에 위에 레이어드 하시면 목 폴라처럼 되는 넥 워머입니다. 이게 약간 좀 벌키해서 조금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도 있는 그런 제품이고 컬러는 아이보리여서 진짜 여기저기 매치해도 좋을 법한 그런 아이템이고 이런 거는 좀 패딩보다는 롱코트나 반코트에 레이어드하면 되게 예쁠 법한 넥 워머고요. 그리고 얘는 짜잔! 너무 귀엽죠? 빅 사이즈의 니트 숄더백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짜임 하나하나가 정말 예쁘죠? 이거 이 제품은 같은 제이리움이고요. 이것도 핸드메이드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고급스럽고 정말 이걸 실제로 보면은 너무 예뻐요. 그 탄탄하고 겨울철 여행 갈 때 뭐 포인트로도 멜 수 있고 짐을 많이 넣어서 포인트로 멜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도 그냥 블랙 코트나 뭐 그레이 코트 아니면은 뭐 베이지 코트에 툭 무심하게 매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매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니트와 니트 하나 된 느낌? 자, 여기까지 겨울 아이템 추천 영상이었고요.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구독자 이벤트는 바로 따다다다 이 펌프롬펌 제품 세 가지를 각각 세 분에게 보내드릴 건데요. 댓글로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아이템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세 분 추첨해서 펌프롬펌의 바라클라바, 장갑, 머플러 보내드릴 테니까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엄메이징이었습니다. 안녕! Let's sing a carol and we'll bring it here.